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치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제가 항상 스케치북의 문을 열 때 이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는데 방금 이 인사가 2009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로 봤더니 정확히 395번째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스케치북 오늘 9주년 특집으로 실력파 인디 싱어송라이터들에게 오늘은요 스케치북의 무대를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소개해드리는 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께서는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지? 처음 들어본다. 왜 하필 내가 오는 주에 이런 특집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마음 알아요. 하지만 분명히 시간 지나면 내가 그분 첫 무대 봤잖아. 이런 경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 나왔던 혁오 밴드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볼빨간 심지어 아이유 몰랐었어요. 그때 오늘 나오시는 분들 이름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첫 시작을 함께 출발한다는 의미로 여섯 팀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처음 이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 아마 여러분들 다 받으셨나요? 이거? 이게 출연자 자기 소개서가 적힌 그런 이 팜플렛입니다. 아마 이름 잘 모르실까봐 보시고서 아, 나 이 가수 그리고 이 팀의 노래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다 하는 분에게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다 득표자는 스케치북에 다시 모셔서 저희들이 더 깊은 얘기와 더 멋진 무대를 꾸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으로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그분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스케치북 9주년 특집 너의 이름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작년에 발표했던 노래가 지금까지 차트 좀비로 살아나와 있어요. 얼굴보다 목소리가 더 유명한 R&B 싱어송라이터 양다일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케치북 9주년 특집 너의 이름은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양다일 씨 나오셨습니다.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양다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내 이름 좀 기억해달라라는 걸 이렇게 이름을 크게 붙였어요. 일단 첫 순서라 제일 많이 긴장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기분이? 아, 일단 네. 이렇게 선배님이랑 대화를 네. 하는 것도 처음이고 맞아요. 생각보다 지금 더 떨려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고 네.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손을 지금 이렇게 떨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떨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제 추측입니다. 인지도가 제일 높아요. 이분이요. 제일 유리할 것 같은데. 제가요? 예. 지금 저희들 중에서는 거의 빅뱅급이에요. GD급이에요. GD급. 예. 근데 우리 양다일 씨가 닮은 꼴 부자래요. 누구누구 닮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 김범수 선배님도 있고. 오 있다 있다. 어쩌면 좋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용재 선배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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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 진짜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분이에요. 예? 네, 여성분인데. 누구요? 네, 김신영 선배님. 다 있어. 다 있어요. 대단하신데요. 근데 우리 양다일 씨가 너무 많은 뮤지션들이 다일 씨를 찾아요. 찾아봤더니 효린, 루나, 산이, 버벌진트, 정키, 솔라, 세븐틴 수많은 가수들이 탐내는 목소리예요. 근데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뭐 외모 때는 절대 아닐 것 같고 뭐예요? 아무래도 노래를 할 때 목소리가 조금 가끔 제가 들어도 네. 조금은 좋지 않나. 아, 네, 진짜 좋아요.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 아 이거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살짝만 들어보고 싶은데 뭐 있을까요? 좀 짧게라도 들어볼 수 있는 거. 제 노래를 이제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뭐예요? 제목은? 우린 알아라는 노래인데요. 좋아요. 그럼 우리 박수로 짧게라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기다릴 수 없어 놓을 수도 없어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는 없어. 언제부터인지 돌릴 순 없는지 누가 먼저 잘못했던 건지 이제는 서로의 잦은 다툼 속에 돌아선 뒷모습에 익숙해진 것. 이런 좋은데 어떻게 마지막 가요? 오, 여기는 막 뚜껑뚜껑 들리는데. 아니 지금 미안해라는 곡 다혜 씨가 발표한 곡이 이 노래가 아직까지 차트에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네. 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음악을 만들고 이 작업을 하고 발매를 하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해왔던 것 중에 가장 열심히 해왔던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쯤 때가 아니었나. 아, 때가 왔다 지금. 네, 네. 맞아요. 다혜 씨의 때가 지금 오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저희가 단 한 곡만 이 무대를 드렸는데 미안해를 선곡을 하셨습니다. 네. 이유는? 아직 차트에 있어가지고. 아, 이 노래가 제일 유명하니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본 이름, 더 많이 알려질 이름, 우리 양다혜 씨. 예, 미안해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케치북 9주년 특집 너의 이름은 이번에 모실 분은요, 이분의 성공한 팬 중에 하이라이트의 양요섭 씨가 이분의 굉장한 팬이라고 자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름만 들어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그룹인지 솔로인지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도통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들 팜플렛을 꺼내가지고 다음에 누구지? 이렇게 지금 막 찾아보고 계시는데 허스키한 음색이 매력적인 너의 리차드 파커스를 모시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리차드 파커스입니다. 이게 초면에 좀 실례지만 이름이 리차드 파커스는 이게 뭐예요? 리차드 파커스는 좀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떨리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좋아요. 네,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라이프 오브 파이? 네. 아, 그 배 타고 소년이 네. 그 막 이렇게 표류하는 영화. 네. 네. 동명 소설 파이 이야기를 제가 읽고 네네네. 거기에 나온 호랑이 리차드 파커에서 이제 감명을 받아서 따온 이름입니다. 아, 그래서 어떤 분인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고 싶었는데 사진들이 다 호랑이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저는 처음 뵙는 건데. 네. 리차드 파커스도 누구 닮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호랑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특히 웃을 때 이렇게 하면 아, 그 호랑이 말고 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끼는 후배 중에 약간 신봉선 씨 조금 살짝 아, 예. 아, 저 신봉선 언니 정말 팬이에요. 아, 저도 얼마 네. 되게 매력 있어요. 되게 매력 있어요. 전 누구 혹시 닮은 사람 없어요? 박보검? 누구? 고길동? 누구? 아, 고길동은 너무 기분 나쁘대요, 지금. 호랑이가 아닌 실제 얼굴 공개되는 게 오늘이 생애 최초래요.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떨려요, 그래서? 사실 안 떨렸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방송 카메라가 또, 그래서 열심히 뺀다고 뺐는데, 어제도 바나나 두 개 먹고, 아, 바나나 드셨어요. 배고파요. 그랬는데 사실 이제 효과가 많이 없어서. 아, 아니에요. 왜? 지금도 뭐 그러니까 근데 저 리차드 파커스가 저를 만난 적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셨대요. 저희 제작진한테. 근데 저는 잘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한 5년 전이었고요. 네네네네. 동교동의 한 골목에서 네? 밤에 밤에? 어떤 그 어두운 얘기도 골목에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두운 골목에 하얀 얇은 물체가 물체? 어른거리는데 하얀 물체가? 네, 네. 하얀 왜냐면 이제 상의와 하의를 하얀 거로 입으시고 신발도 하얀색을 신으셔서 설마! 진짜 깔맞춤 제대로 그리고 백팩백으로 했다고요 제가? 내리신 차가 흰색이었어요. 아니 야 멀리서 봤어 면봉 같았겠는데? 아 그래요 알겠어요. 아니 우리 리차드 파커스가 음악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음악은 아버지 네 아버님 아버님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시죠? 네, 네, 네. 다시 할게요. 네,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부터 음악을 네, 네. 하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많이 영향을 주셨고 네, 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한 4살 때부터 피아노도 치고 일찍 시작하셨구나. 뭔가 자연스럽게 음악을 이렇게 접해왔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아, 나는 음악을 해야지라고 생각도 못할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음악의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네. 아버님의 영향이 제일 컸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특기란을 봤더니 성대모사가 적혀 있어요. 특기가 성대모사래요. 이게 가능해요? 스타워즈의 추바카, 박명수, 정인, 머라이어 캐리, 저스틴 비버. 네. 일단 박명수 씨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인님을 하고, 하고 제가 이제 퇴장할 때 박명수 아저씨를 할게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먼저 정인. 네. 엄마마 감은 눈을 떠 이제 다가오자 앞을 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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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봉선이지? 살짝 화장 다르게 한 것 같은데? 알겠어요. 자, 이제 노래를 청해봐야 되는데 단 한 곡만 이제 선곡을 해야 돼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사이킥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사이킥? 네, 제 첫 번째 EP의 타이틀 곡입니다. 좋아요. 일단 긴장도 풀 겸 네. 화이팅 한번 외치고 노래를 좀 들어볼게요. 네. 자, 화이팅 하고 제가 나가면서 박명수 씨 여기서 하면서 네. 좋아요. 연결해서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네, 이제 리차드 파커스의 사이킥을 들으러 출발!
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저도 이분의 굉장한 팬이고요. 이제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분의 음악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자, 너의 이름은 스페셜 게스트. 오늘의 첫 번째 축하 사절단 선우정아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축하 무대 손우정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우정아입니다. 5년 전이었어요. 손우정아 씨가 이 무대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출연자분들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고 계실 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저는 처음 왔을 때는 사장님한테 오실 때 맥주 한 잔만, 맥주 한 캔만 사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그 사이에 손우정아 씨 복면가왕도 나가시고. 아이고. 5연승 가왕.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 이럴 때.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달라졌어. 오늘 여기 이제 인디의 뮤지션 분들이 쫙 나와가지고 많은 네. 분들이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는 날이에요. 네. 응원의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네. 오늘 나오신 분들 사실 뮤지션들끼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렇죠, 분들이세요.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이 무대를 통해서 더 큰 용기와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과의 거리를 확 좁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 멋진 축하 무대를 선물해 주신 우리 손우정아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오늘 스케치북 9주년 특집 너의 이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올해 해수로 12년 차 내공을 지닌 분이십니다. 이분이 스케치북 1회 때 관객으로 여기 어디 앉아 계셨었대요. 근데 지금 395회인데 오늘 관객석이 아닌 주인공으로 무대에 이제 서시게 된 거죠. 자, 오늘을 위해 9년을 기다린 이름처럼 달콤한 음악 너의 슈가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가볼 구찬입니다. 처음 봬요. 네,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뵐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일단 저는 슈가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와, 얼마나 로맨틱한 느낌일까. 근데 왜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이 이름을 만들었어요. 한 12년 전에 만들었던 이름인데 네. 이 모습으로 이 이름을 쓸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정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었던 이름인데 지금은 다소 뻔뻔하게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슈가볼. 네. 스케치북 1회 때 한 명의 관객으로 이렇게 오셨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9년 만에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때 네. 어디 앉아서 보셨어요? 저쪽 어딘가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저쪽. 키는 모르겠는데 네. 네. 저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때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나 같이 왔었죠. 뭐라고? 아,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과? 아, 네. 그분이 신청을 해서 왔었어요. 아. 근데 그분이 유열 선배님의 왕팬인 거죠?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선배님이 이제 피아노를 빵 켜시는데 막 치던 박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왜 이러지 하고 우는 거예요. 아, 여자들이란 하여간. 네. 네, 그래서요. 그 이후로 제가 방청을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안 왔었어요? 네. 그 이후로 저는 네. 계속 생각을 왜 저럴까? 이유가 뭘까? 모르겠어요. 가까이서 봐도. 아니, 우리 슈가볼이 이름만 되면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광고 기획사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 제일 가는 기획사에서 이분께서 근무를 하셨는데 광고 회사 다니는 그 경력이 음악 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나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매년 여름마다 지금 네. 올해로 6년째고요. 취한 밤들이라는 그 음주 클럽 투어를 진행을 해요, 전국에. 음주 클럽 투어? 네. 네.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도 저도 다 같이 술을 마음껏 마시면서 하는 공연인데요. 저는 중간에 소주 한 병을 원샷 하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건 이게 약간 좀 어질어질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서울 마지막 공연에서는 마지막 곡을 제가 못 부른 거예요. 너무 취해서 이러고 서 있어서 아, 너무 취기가 올라오니까 네, 다 불러주셨어요, 그거를. 괜찮다. 네, 팬분들이 그 노래를 다 같이 불러주셨어요. 괜찮다, 괜찮다. 그럼 그 술은 누가 사요? 제가 사죠. 다? 무제한으로. 야, 우리 이러고 회식 가자. 공연할 때. 여름에. 여름에 괜찮겠는데, 회식 이러고 가면 되겠는데. 자, 이제 슈가볼의 무대를 청해봐야 되는데 어떤 곡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나마 조금 알고 계신 노래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네. 또 9주년 특집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발매되지 않은 신곡. 신곡을 여기서 과감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 제목은 네. 뭐예요? 기대를 낮출게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의 기대를 한껏 낮추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기대를 낮출게. 오, 뭐가? 상당히 서정적인 곡이에요, 근데. 아, 이 곡이.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너의 이름은 또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준비하신 기대를 낮출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낮추다 보면 감동이 두세 배가 될 수 있거든요. 좋은 것 같습니다. 다 듣고 나면. 네. 자, 슈거볼의 무대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기대를 낮출게 더는 상처받지 않게 한 조각 나를 덜어내면 네가 내게 올까 기울어진 우리 사이가 좀 비슷해질까 작은 바람은 어쩔 수 없지만 모두 주고 싶었어 그게 또 좋았어 널 사랑하는 게 기뻐 다른 건 내게 필요 없었어 이렇게 너를 생각하는 내 이 마음 알아준다면 그걸로 나는 됐다고 믿었는데 내 사랑이 너에게 당연한 걸까 무심했지 너를 보게 됐잖아 내가 기대를 낮출게 더는 상처받지 않게 한 걸음 내가 물러서면 네가 내게 올까 기울어진 우리 사이가 좀 비슷해질까 작아지는 맘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기대를 낮출게 모실 팀은 2017년에 데뷔한 신인 같지 않은 신인 밴드입니다.
이 팀은요 소속사 없이 팬들의 후원으로 이 제작을 한 음반이 인디 차트에서 1위를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청춘의 생생한 민낯을 노래하는 너의 개인적으로 제가 팬이에요, 이분들. 밴드 아도이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도이가 공중파 첫 입성이에요. 일단 기분이 어떠세요? 예. 네. 굉장히 떨리고요. 예. 네. 긴장되고 그렇지만 공중파 첫 입성이니만큼 잘해서 꼭 다시 여기 나오고 싶어요. 아니, 일단 아도이 무슨 뜻인가요? 아도이는 제가 모시고 있는 그 고양이 이름이 스타워즈의 요다예요. 아, 집사님이시구나. 네. 아, 스타워즈의 요다. 네. 네. 그래서 그 요다의 스펠링을 거꾸로 뒤집은. 아, YODA를 거꾸로. 네. 아, A-O-D-Y 그렇구나. 요다입니다. 아니, 오늘 주한 씨 그 머리 하시다가 중화 상태로 오신 거 아니죠? 소속사가 없어서 그냥 감고 그냥 털고 나왔습니다. 아, 소속사가 없어요, 이분들이. 힘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예를 들어 저희가 앨범을 만들고 이렇게 CD를 배송을 할 때 저희가 다 직접 포장을 하고 그 펀드레이징을 해서 네. 저희가 다 직접 메시지도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제 네, 이루어져 네네네. 있는 아, 좋은 점은 뭐예요, 그러면? 저희 음악을 만들 때 저희가 100% 저희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싫은 걸 안 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음악하면서. 네. 어떻게 보자면 근데 우리 아도이의 꿈이 회사를 안 다녀도 음악 생활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이 와중에 회사까지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네네,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음악에 전념하고 싶어도 그게 그러니까 생활을 유지하기가 좀 힘든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꼭 빨리 지금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근데 다혁 씨 어떤 회사 다니세요? 아, 저 무슨 인공지능 스피커 요새 많잖아요? 그거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이 멤버들 중에 생생정보통에 리포터 경력이 있는 분이 있다고 네 분 중에? 저입니다. 제가 6년 만에 KBS 복귀거든요. 아, 여기 출근하셨던 분이에요? 네. 리포터? 생생정보통 맛집 코너를 네. 얼마나 일했어요, 거기서? 1년 했습니다. 아, 1년. 저는 주한 씨를 꼭 만나 뵙고 싶었던 분 중에 하나인 게 제가 잘 가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각종 문화에 관련된 쫙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한 필자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글을 너무 포스팅을 잘 하셔가지고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직접 만나 뵙게 돼요. 그래서 아, 보고 계신... 예, 네, 저 팬이에요, 그 웹사이트에. 근데 글도 너무 잘 쓰시고 음악도 너무 멋지고. 근데 아도이 노래 가사가 영어로 돼 있어요. 전혀 우리나라고 노래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팝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영어로만 다 하시는?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아, 지시가? 네, 그래서. 아, 그래요? 영어 좀 해보실래요? 저랑 대화 좀. Hello, we're Adoy. And we're gonna play Grace for you guys. Thank you very much. 아니 선생님 부터 그 마이크도 없이 얘기를 방송 경험이 그렇게 많다면서 영어를 할 때 한 두 음 정도 낮아지거든요. 그게 멋있어요. 아, 한국말로 그래요? 할 때는 우리나라로 말할 때는 옥타브가 조금 높은데 영어로 말할 때 굉장히 네, 멋있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리포트 왜 잘렸는지 알 것 같은데? 제가 알죠. 사실 인터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낯설어요. 네. 사실 리포터인데 인터뷰가 낯설다고요? 네, 그 점점 이제 퇴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도이의 이제 오늘의 한 곡 어떤 곡을 고르셨나요? 네, 저희 오늘 한 곡 연주할 곡은 저희 네네. EP 앨범의 타이틀곡이고 저희 노래 좋고요. 그리고 또 좋은 노래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어가지고 제가 무너진 이미지 한번 복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복구 좀 해주세요. 복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건 준비한 말이긴 한데. 네. 좋아요. 저 평소에 저희 멤버들이 생각하는 지론인데요. 좋은 관객이 좋은 공연을 만든다라는 지론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저의 역사적인 슈스케
네. 예? 유스케, 아, 미쳤다. 유스케. 유스케, 죄송합니다. 네. 유스케, 첫 무대를 함께 공연은 좋은 공연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오늘 만나본 이름, 더 많이 알려질 이름, 아도이의 노래. 오늘의 단 한 곡, 그레이스. 박수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자, 또 한 팀의 축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런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댄스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렵게 BTS를 방탄소년단을 이분들이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대신에 방탄소년단 못지않은 방탄조끼 소년단을 저희가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자, 어제는 발라드 세 손, 오늘은 댄스 세 손. 정승환 씨의 축하 무대입니다. 자, 오늘이 정승환 씨의 방탄조끼 소년단의 고별 무대였습니다. 이 이후로 다시 저분의 춤을 볼 수가 없어요. 정승환 씨의 축하 무대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북 9주년 특집 너의 이름은 이번에 소개해 드릴 분은요. 이분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진짜 많은 뮤지션들이랑 작업을 했어요. 이효리, 김건모, 버스커버스커, 2NE1, 시스타 등등등. 수많은 가수의 앨범과 공연에 이 세션으로 함께하면서 천재 기타리스트다라는 그런 칭호도 또 이렇게 별명도 가지신 분이죠. 자, 천재 기타리스트 안중재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요, 기타리스트가 아닌 가수로서 첫 데뷔 신곡을 스케치북에서 하신다고 합니다. 자, 천재 기타리스트에서 가수가 되기까지 자이로를 모시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자이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 자이로라 그래가지고 누군가 그랬어요. 원래 저는 안중재라는 이름은 이제 낯익고, 그리고 초면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스케치북에서 자주 뵀던 분이에요. 기억하세요? 네, 제가 한 스케치북 5번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연주자로 세션으로. 그렇죠. 그때는 연주자로 섰고 이제는 꿈에 그리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쓰게 됐네요. 근데 약간 느낌이 멜로망스의 민석 씨 이미지도 살짝 있어요. 아, 민석이요? 네, 민석이는 제가 8년 동안 같이 살고 있는 친구인데, 네, 지금도 방송을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 네, 그래요? 제가 죄송한데 민석이한테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뭐 마음대로 해도 돼요? 카메라 어디 보면 돼요? 저기. 아, 저기. 예, 예. 민석아, 네가 요새 잘 되고 이렇게 의시되는 모습 보기 좋고 그리고 뭐 너가 유숙해 나왔다고 이렇게 의시되는 것도 되게 좋았어. 근데 나도 유숙해 나왔어. 까불지 마. 아니, 기타리스트로는 이미 오래전에 인정을 받은 분이세요. 근데 혹시 기타로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오늘 아, 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간단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들리는 소리들로 약간 기타를 좀 표현해 볼까 해요. 아, 기타 성대모사요? 예, 예. 기타 성대모사인데 비빔밥 드실 때 네. 초고추장 드시죠. 초고추장을 안 비비나? 아, 그 비비기도 하죠. 비비기도 하나요? 네, 네. 네. 초고추장 소리를 네. 잠깐 들려 드릴게요. 초고추장? 네. 초고추장. 초고추장 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딱 하나만 더. 예, 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머리를 좀 긁고 싶으실 때 제가 좀 대신 긁어드릴 수 있어요. 네. 네. 머리를 긁는 소리?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어렵네요. 자. 이거 괜찮아요. 제가 우리 자이로한테 해주고 싶네요. 방송이라는 게 네. 쉽지만 않은데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자, 편집 됐다고 치면 돼요. 자,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기타 실력이 굉장해요. 근데 오늘 뭐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제가 마침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뭘 준비했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곡들을 좀 연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아이돌 메들리와 아시는 곡 하나 섞어서 좀 해볼까요? 진짜 너무 다행이다. 제가 예전에 우리 자이로가 어느 다른 데서 기타로 성대모사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너무 선택 잘했어요. 네, 제가 진짜 선택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어쩌면 이렇게 잘했지? 봐봐요. 아, 그때 그거 보면서 막 초고추장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저건 아닌데 그랬는데 되게 싫어하셨잖아요. 그쵸? 야, 그때 정말 막 나 악플 달았잖아요.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로입니다. 너무 달라 보여. 멋있다, 멋있다. 확실히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잘할 때 제일 빛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자이로의 노래를 청해봐야 되는데 오늘의 단 한 곡,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제가 네. 언제 올래라고 제가 싱글을 앨범을 발매해요. 27일 날. 그 곡을 준비를 해봤어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 만나본 이름, 더 많이 알려질 이름, 자이로의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 한 곡, 언제 올래? 박수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가 즐거워 할 만한 색깔로 이 자리
다리를 다 꾸며봤어. 그러니까 너 우리 집에 앉을래.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아 baby 늦어도 돼. 널 기다리는 게 난 그리 싫진 않아. 어디 갈래. 네가 가고 싶은 곳 그 어디든지 말하면 돼. 난 그냥 웃기만 해. 어디 갈래. 웃기만 해. 급한 내 마음을 숨기고 있지만 어서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거기까지 난 해. 여기 여기 이리 와서 나나. 내가 가도 돼. 너랑 작품 속에 작품 속에 덤 속에 너가 좋아할 만한 색깔로 벽지를 지을까. 너가 즐거워할 만한 것들로 이 자리를 다 꾸며봤어. 그러니까 너 우리 집에 앉을래.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아 baby 늦어도 돼. 널 기다리는 게 난 그리 싫진 않아. 어디 갈래. 네가 가고 싶은 곳 그 어디든지 말하면 돼. 난 그냥 웃기만 해. 너 우리 집에 앉을래.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아 baby 늦어도 돼. 널 기다리는 게 난 그리 싫진 않아. 어디 갈래. 네가 가고 싶은 곳 그 어디든지 말하면 돼. 난 그냥 웃기만 해. 언제 올래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처음 저는 이분의 목소리를 듣고 되게 흥미로웠어요. 누구지? 이 사람 누구지? 자, 오늘로써 더 많이 알려질 이름 오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오! 오, 실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자, 너의 이름은 오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존 오늘 컨셉은 뭐예요? 동교동이에요? 뭐예요? 왜냐면 아까 리차드 파커스가 네, 아, 아까 나와서 봤습니다. 들었어요? 네. 흰 옷을 입고 제가 이랬고, 아, 어떤 사람이 누가 흰 옷만 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랬는데 있네요. 컨셉은 뭐예요? 오늘은 약간 전부 흰색으로 맞춰서 청순한 느낌을 좀 주려고 했습니다. 청순한? 네. 화이트 이상의 내추럴한 헤어. 파마지만 약간 내추럴한 느낌을 줘봤습니다. 이걸 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이제 수건으로 꾹꾹 눌러서 에센스를 바른 다음에 자연 건조를 시키면 이제 컬이 더 살아납니다. 네, 드라이를 하시면 오히려 컬이 풀려요. 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에는 소속사가 없어요. 오늘 어떻게 여기 스케치북까지 오셨어요? 보통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네네네. 오늘은 조금 흰 옷을 입기도 했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네, 한 만 원 정도 나오는. 아, 그래요? 오존도 살짝 누구랑 좀 겹치는 분인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오존은. 그 사무엘 잭슨이라는 라고 하시면은 제가 조금 맞아요. 사무엘 잭슨 명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맞아. 와, 그렇죠. 있다 느낌 있다. 그럼요. 예. 그리고요 국내로 오면. 국내로 오면 최근에 많이 들었던 얘기는 박진영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네, 저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살짝만 들어볼 수 있어요? BY! 네, 아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얼굴은 BY고 목소리는 오혁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어떤 호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평가?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오존이 빅뱅의 그 태양 씨가 본인 SNS에 오존 씨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제가 먼저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마파를 하셔서 그래서 뭐 인터넷 친구로 지내다가 네네. 그 공연을 하신다길래 제가 공연을 가게 돼서 이제 아 저 공연 가게 됐어요 하고 보냈더니 그날 혹시 백스테이지로 오시면 직접 음반을 전달해 드리고 싶다 하셔서 그날 이제 처음 뵙고 그 이후로도 뵌 적은 없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렇게 만난 자체가 웃긴 게 아니고 둘이 만났는데 태양이랑 오존이랑 만난 거잖아요. 그 오존의 음악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제목들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불친절해요. 제목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 알, 우, 헐.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일단 어는 뭐예요?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을 뗄 때 그 모양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그 입 모양에서 가져온 건데 그 곡 자체가 어떤 출발, 시작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라. 그럼 우는? 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 가사 중에 우 이런 가사가 있어서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라는 게. 아~ 네, 네. 보통 이제 곡 제목을 정할 때 좀 대충 빨리 짓는 편입니다. 알은 뭐예요? 알. 알은 가장 의미가 없습니다. 왜 알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왜 알인지 모르겠다고 본인이?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렇게 스케치북을 보러 와주신 많은 분들, TV에서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안녕하세요. 오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나오는 지금 동료 뮤지션들 사실 좀 어때요? 많이 신경 쓰여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누가 제일 신경 써요 그중에서? 저는 그 오주환 씨인가 그분이. 아 아도의 네, 오주환 씨. 네. 네. 그분이 저랑 좀 스타일을 겹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친하게 지내는 형인데. 네. 아, 같은 데서 한 거예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드라이로 말리신 거고 저는 자연 건조시킨 거. 아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머리 어떻게 말리면 그렇게 되냐고. 부러워하면서 막.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본 이름, 더 많이 알려질 이름, 오존의 노래, 오늘의 단 한 곡, 다 오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
알아 나 말해 이제 이렇게 여섯 팀의 이름들 만나봤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직접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실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이 뮤지션의 이름도 몰랐지만 왠지 오늘부터 이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싶다. 바로 이 팀의 노래와 또 이야기를 또 만나보고 싶다. 그런 분에게 투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어떤 분이 가장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름을 각인시켰는지 여러분께서 투표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럼 이제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열의 스케치북 9주년 특집 너의 이름은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오늘 마지막 축하 사절단이 있습니다.
가장 소란스러운 페스티벌의 인디 왕 밴드 소란의 축하 무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열의 스케치북 9주년 특집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1200분의 관객이 뽑아주셨습니다. 오늘의 가장 기억하고 싶은 이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열의 스케치북 9주년 특집 너의 이름은 가장 기억하고 싶은 이름 오늘의 주인공 우준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열의 스케치북 자유이용권 본인이 나오고 싶을 때 저희가 스케치북에서 오존의 화려한 스페셜 무대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가장 기억하고 싶은 이름으로 뽑힌 소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존 씨를 뽑아준 관객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우시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 와 진짜로 아니 이게 눈물을 막 글썽 거려주셔서 아이고 여러분도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큰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희가 9주년 특집이었잖아요. 저희들에게 가장 큰 잔칫날인데 이렇게 또 너무 또 좋아해 주시니까 근데 저희 특집이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일단 어떠세요? 예. 왜 이렇게 우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북받쳐 와서 저도 모르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제일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딱히 너무 아무 생각이 아니 정말 꿈 고등학교 때부터 TV로만 보다가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상도 받고 이러니까 너무 경황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훌륭한 무대를 보여주셨는데도 제가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감사의 한마디 좀 전해주시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음악, 좋은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주년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앞으로도 항상 열심히 하는 자세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이분들 이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간간이 잘 걸어가고 있나 한 번씩 이렇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인공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